주기술은 뼈색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강령술사 중에서 라트마 강령술사는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디아블로 인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인벤에서 글을 한 10분 정도 읽고서 이렇게 따라 했습니다. 따라 하다가 저희 방 매니저 지조님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라트마에 뭐 정답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뭐 70단까지 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는 또 저도 뭐 이렇게 히스토리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주기술은 뼈 얘기를 썼고요. 피의 줄줄 썼고요. 해골, 지배 썼고요. 마법학자, 복제물, 갑옷. 여기서 뭐 저수지, 복제물의 저수지는 기본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해골 지배를 클릭했다가 마법학자를 통해서 그 미션을 클리어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뼈색을 써가지고 정수를 채워주면서 피해 질주로 길을 뚫거나 피해가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후의 섬김, 압도적인 정수, 길어진 섬김은 고정이고요. 그리고 죽음의 선물은 원래 대부분 안 쓰는데, 홀로석이나 이 죽음의 섬기는 저기 뭐지? 생명구슬을 먹으니까 이 정수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카나리암은 레일레나 썼고요. 테테 썼고요. 크리스빈을 선으로 썼는데, 크리스빈은 여기 나이루지하고 뭐 옵션이 좋은 거를 바꿔 써도 되는데, 이건 옵션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걸 썼습니다. 원래 나이루지 쓰는 게 기본적으로 더 좋아요. 왜냐면 나이루지는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제한 시간이 3초 증가인데, 원래 4초 증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옵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쓴 거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빈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나일루즈가 이쪽으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뭐 레일레나의 어둠의 고리가 있고 상태에 따라서 순환이 나서 쓰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나이함을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빠뜨려서 추가 녹음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게 할게요.